안녕하세요. 시아로바입니다. 주말이고요. 오늘 밤 낚시를 좀 하려고 낚시터에 좀 나왔고요. 오늘은 전장 1m 20 정도 되는 그런 찌를 가지고 밤에 찌올림을 좀 보려고 밤 낚시를 좀 나왔고요. 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영상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채비는 찌다리에 자립을 좀 해놨고요. 자립은 80% 정도 이렇게 해놓은 상황이고요. 밑에 쪽에는 원줄에 곰봉돌하고 바닥봉돌이 있는 유동봉돌로 그렇게 좀 해놓은 상황이고요. 오늘 어분 콩알을 이용해서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하고 있는 찌의 몸통은 빼박이 형태로 찌탑을 꽂았다 뺐다 할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오늘은 70cm의 찌탑을 끼워놨고요. 5cm 정도 몸통 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65cm 정도 이렇게 지금 찌탑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찌 몸통은 메다 탑까지 꽂을 수 있는 그런 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5월이 되고 하면은 장치를 좀 밤에 나와서 하는데요. 70탑을 꽂아서 찌 올림을 충분히 보고 만들기도 치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80탑 또 메다탑을 가지고 매년 장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의 수심이 현재 제가 앉아 있는 곳은 1m 80에서 90 정도 되는 그런 수심이기 때문에 더큰 찌탑은 사용할 수 없고요. 이런 현재 사용하는 찌도 수심이 3m 이상 되는 그런 곳에서 해야지 찌 올림도 부드럽고 찌탑도 전부 다다 올라오는 그런 반응을 자주 볼수 있는데 이곳의 수심이 좀뭐 1m 80, 90 정도 되는 그런 수심이기 때문에 찌 올림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로 제가 이곳에 와서 낚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쓰기에 좀 불편한 그런 사용하기에 좀긴 찌이지만은 가끔 이렇게 장치를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시이고요. 조금 더 지나야지 어두워질 것 같습니다. 한 30분은 있어야지 어두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붕어를 잡는 것보다는 높은 찌올림 찌탑이 전부 다 올라오는 그런 걸좀 보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최대한 찌탑이 올라오는 걸 기다리면서 좀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해가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라서 찌탑을 좀더 내놓고 좀 낚시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붕어들이 바닥층으로 내려가지 않고 중간층에 있기 때문에 좀 빨고 들어가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찌탑을 좀더 내놓고 하고 있는데요. 어두워지면은 찌탑을 조금 더 내려서 한몫 정도 내어놓고 그렇게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이 엄청 많네. 블록된 단백질이 피를 크게 한다는 거. 있는데 모래나도 예. 그리고 좀 크니까 뭐 잘라줘. 아이, 필요 없어요. 새벽에 일찍 가거나, 새벽에 4시쯤 가거나. 아까 그거 보여주면 된다는 거 같은데.
가위로 반짝만 붙어야 돼. 오늘 낚시를 좀 해봤고요. 뭐 오랜만에 밤낚시를 좀 했는데 시원하게 울려주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밤낚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낚시터에서 시아로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